애석하게도 네 소중한 강아지가 나를 아주 잘 따라두고 너에게 이제 안전한 곳은 없어. 비록 너의 집이라 할지라도. 그러니 입 닥치고 조용히 사는 게 좋을 거야. 조용히 살라고 말했을 텐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지? 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만 주는 암 같은 존재야. 사실 네 사랑이란 것도 남한테서 빼앗은 거잖아. 그 잘난 사랑을 지키고 싶다면 더 이상 남들에게 피해 주지 마. 집 안에서든 집 밖에서든. 네가 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안다. 강아지였지?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라. 홈쉬어터 부셔놨지? 남한테 피해주지 마라. 집 안에서든 집 밖에서든. 집 밖에 있는 게 뭐겠어? 뭔데? 차. 차 밖에 더 있어? 차? 그렇다니까. 그리고 네 사랑이라는 것도 남한테 뺏은 거야. 그 얘긴 14층 남자가 지금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난 게 아니라 이 여자랑 바람이 나서 와이프랑 헤어진 거야. 어쩜 아직 이혼은 못했을지도 몰라. 그러니까 지난번에 당신이 들은 전화는 와이프 전화였던 거야. 머리 좀 돌아가는데. 응? 근데 과연 누구 찰까? 저번에 보니까 그 여자도 쪼매는 거 하나 몰고 다니더라고. 기왕에 부실 거 비싼 차를 부셔야지. 지금 몇 시야? 자기 전에 편지 갖다 놔야겠다. 내가 할게. 내가. 웬일? 아까 그렇게 싫다 그러더니. 에이, 머리 굴리느라고 수고했는데 몸은 내가 써야지. 차가 분명해. 차야. 너 남일이라고 너무 재밌어하는 것 같다. 재밌어하긴 그냥 그렇단 얘기지. 그러셔? 솔직히 너도 재밌지 않니? 내가 편지를 안 줬더니 거기서 경고한 일이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난 거잖아.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여자의 행불행이 내 손에 달려 있었던 거지. 일부러 그랬으면 정상 아니지. 너도 참. 아니, 그나저나 그 편지는 왜 자꾸 니네 집으로 온대? 잘못 고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번번이 니네로 오는 게 나도 신기하다. 그러게. 또 추리력 발동한다. 아주 재미 붙였어 얘가. 그나저나 오늘 왜 먼데까지 오자 그랬어? 참 너 가습기 필요하다 그랬지? 오늘 여기 무진장 큰 가전 매장 오픈한다니까 여기서 사자고. 겨우 그거 사러 여기 오자 그랬단 말이야? 글쎄 오픈 기념으로 10만 원 이상 구매 고객한테 발리 경품권 준댄다? 선착순 딱 1000명한테만. 난 뭐 사지? 전기 프라이머 살까? 네 경품권도 나한테 밀어줘야 돼? 뚝! 아저씨는 징징거리는 소리 싫어하니까 울지 말고 이거 먹어. 왜?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건 먹지 말라도? 아저씨 몰라? 그럼 아저씨랑 놀아도 안 되겠네. 엄마 올 때까지 혼자 기다릴 거야? 아저씨 알아요. 뚝! 너 자꾸 울면 아저씨가 안 놀아준다.
이거 먹고 어서 울음 뚝 그쳐. 약 싫어요. 쓴 거 아니야. 몸에 좋은 거라니까 어서 먹어. 아주 너처럼 무서우면 무작정 울 때가 있었는데 그땐 엄마가 달려와서 얼어주고 아버지가 몸마도 채워주고 근데 어른이 되니까 아무리 울어도 아무도 안 와. 오히려 다 떠나. 집안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못된 놈들같이라고. 저 애나 어른이나 요즘 것들은 자기 재밌고 자기 편하면 다야. 어? 어떻게 공중도덕이라는 걸 몰라. 공중도덕을 못된 놈들같이라고. 우라야, 넌 커도 이런 편지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. 아주 못된 짓이야. 야,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말이야, 이 안엔 중요한 편지도 있어요. 잘못 가기라도 해서 받지 못하면 학수고대 목을 빼고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실망이 큰 줄 아니? 어떤 사람은 아주 중요한 편지는 못 받아서 엄청 큰 손해를 보기도 해. 아저씨도 10년 동안 보험을 벗는데 중간에 해지가 돼서 지금 이렇게 아파도 한 푼 혜택도 못 받는단다. 보험료가 석 달이나 연체가 돼서 보험회사에서는 계속 연체 통지서를 보냈다는데 난 한 통도 받지 못했어. 내가 왜 한 통도 받지 못했는지 너 아니? 엄마! 어, 브라야! 뭐 하고 있었어? 아이고, 이제 쇼핑이나 하고 사다 챙길 줄은 알지. 이 아이 유치원에서 오는 시간도 못 챙겨요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아, 제가 어디든 갔다 오는데 차가 막혀갖고. 우리 보라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챙겨준 거 없어요. 집 앞에서 하도 시끄럽게 울길래 데리고 내려온 것 뿐이에요. 암튼 감사합니다. 근데 지금 뭐 하세요? 오빠도 우리 편지 막 장난쳤어. 그래서 다시 하는 거야. 그래서 자꾸 잘못 오나? 아 참! 사모님이 요즘에 통 안 보이세요? 몇 달째 반상회도 안 나오시고. 어디 가셨어요? 회사 망하고 나니까 애들 데리고 다 도망을 가버려서 나도 어딘지 몰라요. 아 참! 아유, 농담도 잘하세요. 사업 크게 하신다는 얘긴 들었어요. 아.